자, 경기에 앞서 200m 남자부 결승전 참가하는 선수들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레인입니다. 백원율 선수, 대한민국 대표 선수입니다. 네, 전남체육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고요. 최고 기로 21초 48입니다. 네, 1레인 대한민국의 김동진 선수입니다. 네, 대구체육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3레인 대만의 림포슌 선수가 소개가 됩니다. 네, 올해 대만 주니어 선수권대회 챔피언입니다. 네, 4레인 중국의 첸진펑 선수가 출격합니다. 네, 올해 4월 자국대회에서 20초 86이라는 엄청난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한 중국 선수죠. 예, 말레이시아의 아우프 빈하잠 선수는 올해를 배정받았습니다. 네, 지난해 쿠웨이트 아시아 U18 챔피언십에서 3위를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네, 태국의 사라오 누안시 선수입니다. 6레인에서 경기를 뜁니다. 네, 6레인의 태국의 선수는 최고 기록 21초 33이고요. 네, 싱가포르의 리 마크렌 선수 7레인에서 경기를 뛰겠습니다. 네, 21초 59의 최고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8레인 대만의 리포주이 선수가 소개가 되면서 이렇게 경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남자부 200m 결승전입니다. 자, 백원율 선수 괜찮고요. 네. 자, 중국의 첸진펑. 네. 아, 중국의 첸진펑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오고 있고, 야, 대한민국 선수들 더욱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국의 첸진펑. 중국의 첸진펑. 자, 가장 먼저 결승선에 들어오면서 금메달의 주인공은 중국의 첸진펑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노안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유일한 20초대를 기록했던 중국의 첸진펑 선수였고요. 태국의 누안시 선수가 은메달, 말레이시아의 빈하잠 선수가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자, 이때 벌써 첸진펑 선수가 네, 앞으로 월등하게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직선조로에 들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쭉쭉 나오고 있는 중국의 첸진펑 선수였고요. 네, 그리고 메달. 태국의 누안시 선수도 네, 뒤에 있는데 마지막 20m를 내켜놓고 네, 2위로 올라서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최선을 다했었던 말레이시아의 아우프 빈하잠 선수의 차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200m 남자부 결승전 경기 결과였고요.